자, 이번 시간에는 쇼트스탑이라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돌아가는 기술인지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리버스 화이트 퀘이 롤오버 해주시고 중지와 약지로 핸들 캐치해주세요. 그와 동시에 이 힘 그대로 받으면서 중지와 엄지손가락 사이로 발리송을 올려주세요. 제가 지금 단계별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얘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이거를 좀 빠르게 돌리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발리송이 펼쳐지게 됩니다. 블레이드가 손가락에 닿지 않기 때문에 핸들 구분은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세이프 핸들을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리버스 화이트 퀘이 롤오버 돌려주세요. 중지와 약지 손가락으로 라이트 핸들을 캐치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팁을 드리자면 중지와 약지로 캐치한다고 해서 이 두 손가락만 쓰려고 하시지 마시고 엄지손가락으로 약간 서포트해준다는 느낌으로 살짝 대주세요. 그럼 좀 더 수월하게 잡힐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중지와 엄지 사이로 발리송을 올려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게 천천히 해서 그렇지 좀 빠르게 돌아간다면 엄지손가락으로 막아지면서 발리송 핸들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안 되실 겁니다. 여기서 팁을 좀 드리자면 여기 검지손가락이 좀 놀고 있죠? 팽을 살짝 눌러서 펼쳐지는 걸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기술의 모양새가 그래도 나올 텐데 처음에는 좀 단계를 나눠서 연습을 해보세요. 리버스 화이트 퀘이 롤오버를 해주시고 중지와 약지로 캐치, 엄지손가락으로 서포트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서 엄지와 중지 위로 발리송 올려주는 것까지 해보세요. 검지손가락으로 눌러서 펼치는 것까지 해보세요. 끊겨도 어느 정도 모양새가 나왔다 하면 속도를 조금씩 붙여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올렸을 때 방금도 보시면 살짝 블레이드가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왔죠? 아까보다는 좀 세게 돌려야겠죠? 계속 힘 조절을 해가면서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사실 이 기술도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발리송 기술들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직접 감을 익히셔야 합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자기 손으로 익혀야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많은 연습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슬로우 모션 최대한 많이 참고하시고 힘 조절을 하는 것을 또 중점으로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